메르스 청정 지역이던 도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2개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어린이집에는 휴원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에서 메르스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환자의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와 인근 중학교 등 원주와 평창 지역 12개 학교가 12일까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자녀에게선 메르스 이상 증상이 없지만 어제까지 학교 생활을 해온 터라 만일에 있을 집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오전에야 양성 판정 결과가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등교를 했다 다시 학교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교실 등 학교 시설물에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발열이라든지 유사 증상이 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예방 차원 또는 본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요일까지 휴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휴원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원주시는 확진자가 잠복기 동안 지역 내 활동을 계속해왔다며 확산 예방 차원에서 원주 지역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은 당번 교사를 둬 보육하도록 했습니다. 메르스 청정 지역을 유지해온 강원도에서 두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저기 했으면은 오는 순간에 혹시 저기 안 할까 싶은 그런 생각에 그냥 겁나지. 확진자들의 그간 행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주민은 물론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관련 문의와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시민들은 모임을 취소하는 등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